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테스트를 꼼꼼히 하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 엿새 동안 확진자 최고 기록이었고 병상이 모자라고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주가 많습니다. 백악관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한 지 거의 2개월이 됐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99% 해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우편 투표를 사기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는 괜찮다고 했는데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같은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지지도,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지지도는 공화당 사이에서도 7월 들어 눈에 띌 정도로 내려갑니다. 무당파 사이에서는 큰 폭 하락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 살리기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과 혁신 분야에 투자를 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들어 2차 감원이 시작됐습니다. 1차는 바이러스로 인한 직장 폐쇄에 따른 것이지만 2차 감원은 소비 하락이 원인으로 결국 화이트 칼러 직종까지 광범위하게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을 미국에서는 한국의 정치 사회 변화와 박원순 변호사 이력의 아이러니 등을 통해 전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설왕설래했던 북미 3차 회담 가능성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로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미국의 포린 팔러시는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미국의 혼돈된 메시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백악관의 대통령과 부통령 측근들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일단 기자 한 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었고 백악관 출입 기자 브리핑룸에 들어가는 기자는 언제나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백악관에서는 그 기자가 이 기자실 이외에는 간 곳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백악관에 들어갈 때 어디든 다니잖아요. 다른 사무실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교통안전국 직원도 1,000명 정도가 양성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열흘 동안 엿새가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기록을 세웠고 남부, 서부, 특히 이제 알라바마, 아이다호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어요. 미주리주, 몬타나, 오레곤, 텍사스 하루 최고치를 날마다 지금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로리다주라든가 테네시주는 아직 최악의 사망률이 나온 상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을 해서입니다. 병상이 꽉 차고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는요, 테스트를 하면은 33.3% 3명 가운데 1명이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켄터키주가 정말로 지금 또 진앙지가 되고 있다. 휴스턴은 새로운 뉴욕이 될 것인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도 완전히 포위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콜로라도주의 한 타운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지금 이 같은 정책을 새로 발표를 했고 뉴욕시는 전부 이벤트를 October까지 10월달까지 전부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안 되겠다. 다 끝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경제를 오픈한 것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깥에서 해야지 된다. 실내 15,000명이 들어가는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서 해야지 된다. 이번 주 뉴햄프셔에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선거 유세가 바깥에서 하죠. 공화당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이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며칠 만에 세계보건기구가 May 그럴 수도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어를 써서 침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침이 공기에서 몇 시간 동안 떠 있다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아, 이 공기가 암염이 될 수 있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WHO가 세계 그 보건기구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그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와 더불어서 발표한 것이 증상이 없는 사람이요. 증상이 없는 사람이 증상이 완전히 없이 감염됐을 수도 있고 아직 증상이 완전히 디벨롭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로 이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다 뭐 이런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그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곳에서 식당도 오픈했고 뭐 짐 같은 경우는 오픈했다 다시 닫는 경우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마스크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시골 교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전혀 증상이 없는 그런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만지네요 얼굴을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감염될 수 있다면 이처럼 식당, 교회 이 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개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뭐 다운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고 또 주정부도 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친해야지 되고 주지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요즘 미국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파이낸셜 타임스도 뉴욕 타임스 계열이긴 하지만 영국의 신문 그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어봤어요. 기자가 요즘 인터뷰도 잘 안 하는데 백악관이 인터뷰를 막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사탕발림 얘기를 하지 않고 나의 그 원래 그 정평이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정평이 그렇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과학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물론 반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앤토니 파우치도 딥스테이트야. 트럼프 대통령을 망가뜨리지 못해서 안달을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맞게 말할 수는 없으나 과학의 기초를 해서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박사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탕 발림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99% 전혀 해가 없다고 한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를 그 했고 본인은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한 마지막 날이 6월 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백악관 소속 이 그 태스크포스지만 물론 그 본인의 원래 직장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분이 나이가 많거든요. 60년대부터 계속 그 보건 그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보건연구소의 한 분야인 질병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으로 오랜 동안 일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6월 2일에 만났고 그리고 나서도 물론 그 보고서를 드리기는 하는데 간접적으로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안 읽거나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99%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하면서 본인이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딘가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지만 죽지는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경고를 했고요. 보고서 자체는 거의 두 달 된답니다. 대면 보고를 직접 한 것은. 그러니까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뭐 여러분들 그 얘기를 좀 그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데 여러분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좀 신경이 쓰여서요. 여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잠시 뒤에 다음 뉴스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미처 못 전해드린 이 뉴스와 함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북미회담이 곧 있을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시점 때문에 그랬는데 그 관련 뉴스 포린 팔러시가 좀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언론도 보도를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또 그 ABC 방송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에서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간다는 것이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4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는 조금씩 지지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볼 것 없고 공화당과 무당파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7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그 방문을 해서 그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달 들어서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67%, 지지하는 사람이 33%였는데 이게 공화당을 봐야지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라는 것에 대해서 90%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거죠. 그 결과 오렌지 카운티가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정부의 그 공화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많은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왜 이게 늘어났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불만을 말하게 되죠. 그게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공화당들이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가 90%였는데 아마 한인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월 달 들어서 지금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78%로 1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당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6월 중순까지는 40%가 대통령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이요. 그리고 59%가 아니라고 했는데 7월 달 들어서는 그 40%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지지가 26%로 공화당보다 조금 더 내려갔죠. 14%포인트가 내려갔고 73%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의 경우는 거의 지금 비슷해요. 여기가 이 분야가 이 그룹이 가장 대통령의 지금 그 강한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49%가 뭐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를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에게는 뼈 아픈 부분인데 경제를 다시 오픈한 것이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이 지난달보다 지금
3%포인트가 늘어나서 5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경제에 오픈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인종관계에 대해서는 화이트 아메리칸들은 59%가 대통령 뭐 잘하고 있어. 이게 이제 시위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남부 연합기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그 노예제를 지지했었던 사람 아니면 노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동상을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이트 아메리칸은 59%가 그 지지하지 않는군요. 이것도 화이트 아메리칸조차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네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종 분야에 있어서. 뭐 소수인종으로서는 기쁜 변화도 있는 것이고요. 우려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92%가 인종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라티노도 83%가 잘 못하고 있다. 라티노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뭐 3세 정도 되면은 그리고 부자가 되고 또 본인이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한다면 공화당 쪽인 그런 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ABC의 여론조사 결과는 7월 8일과 9일 동안 71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와 스페니쉬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711명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4.1%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래요.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요즘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도 많이 말하고 그 한탄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왜 나를 가지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특히 말하는 게 내가 경제를 얼마나 잘해놨는데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쳐버렸어.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매체의 그 종합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스투핏한 경관 한 명이 목을 그렇게 그 졸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연방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왜 나에 대해서만 이래 과거 대통령들한테는 잘해주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더 무서운 부분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움츠려 있다던가 기분이 나쁘다던가 할 때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미국스럽지 않아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지난 4월 중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였죠. 캘리포니아주가 전체적으로 스테이 애톰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으니까는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침울하고 하니까 호프익스라고 기억하시죠? 아주 젊은 모델 출신의 정치학은 전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자문이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백악관 나갔다가 대통령이 또 다시 들어와라 해서 다시 들어가고 나가 있는 동안에는 팍스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 호프익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랍니다. 대통령이 너무 이 기분이 나쁘니까 트럭커들을 트럭 기사들을 그 당시에 많이 저기 초대를 하면서 여기에 이 트럭을 18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을 백악관의 그 뜰에 사우슬론에 가지고 오자 해서 트럭커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트럭 자체를 백악관 뜰에 놓자 하면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 기분을 지금 맞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18개 바퀴가 달린 트럭이 백악관 지금 잔디가 보이네요. 선전에 잔디에 굴러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거 봐라 대통령이 운전기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하는데 그 뒷얘기가 그렇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을 기분을 무드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예사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나는 사탕발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면 기회도 없고 언론에도 백악관에서 출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하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니면 또 대통령의 기분을 올리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것을 대통령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좀 기분을 좋게 해준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사망 얘기입니다. 뭐 길게들 많이들 보도라는데 미국에서 보도라는데 한국만큼 심층 보도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도라냐면은 딱 그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야지 될 그런 부분만 보도를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그 숨짐, 사망은 다 뭐 아무리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리그워렌 목사라든가 많은 분들도 자녀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통탄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이라도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라도 죽음 자체에는 미국에서 그것을 뭐 축하하고 그의 일생을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뭐 정치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건 기본이고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점들을 전하냐면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뭐 차기 뭐 대권 그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나중에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군요. 그 이분이 특히 한국에서 서울대 그 조교 문제 그리고 이제 1990년대는 무슨 학생 운동 있고 할 때 인권법 변호사로서 그 경관이 여학생 시위하는 여학생을 성추행을 했다던가 성추행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했었을 때 인권법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었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언론도 오늘 그 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물론 뭐 검시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경찰이 발표를 하겠지만은 일단 따님은 will like,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채 갔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부산시장도 그랬고, 안희정 지사도 그랬고, 이번이 그 서울시장의 경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나 되고,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천만 명이잖아요. 천만 명이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 특히 그 진보 쪽에서는 보수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많이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 자체는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현대 역사에서의 진보는 독재 정권과의 싸움, 희생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희생을 감수한. 그래서 본인들이 보수는 독재 정권에 말하자면 빌붙어서 아니면 협조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는데 진보 측에서의 인물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 이런 형태로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법으로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숨진 사람에 대한 애도하고 추도하고 오일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지내고 나서 그 법적인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이 고소당한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그 여성부의 장관도 한마디 하긴 했네요. 만약에 그 죽음이 본인의 그 선택에 의한 죽음이었고 죽음의 원인이 그 전날 그 여비서의 고소 때문이었다면 살아서 이것을 해명을 하는 것이 해명 내지는 어쨌든 본인의 말을 의견을 내는 것이 주장을 내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법적으로는 그 문제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것은 뭔가 가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고를 한 여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CCTV를 가릴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 가리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그 여성을 인터뷰를 한 것이 그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서상으로는 그것을 조사해야지 된다 하는 정서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숨진 박원순 그 시장에 대한 많은 사실과 다른 것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은 애도 기간이다 하는 것,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내용까지를 미국 언론에서 쭉 그 인터뷰 뭐 한국의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미투 운동과 연관된 거잖아요. 한국에서 예술과 무슨 정치인, 교사,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고 어떤 케이스는 그 형사상으로 조사를 받고 지금 안희정 지사 케이스 이런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박원순 그 서울시장은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했다 하는 내용들을 그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최근에 서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미국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잡은 거죠. 인구가 천만 명이면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는 케이스 자체가 서울에서 많이 늘어나서 1390 케이스거든요. 그에 비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구가 서울과 똑같은 12만 5천 케이스. 13만 케이스 당연히 넘겠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뭐 3,690명, 거의 3,700명 정도가 현재 그 숨졌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것은 잘했다. 그런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촛불 시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또 보수적인 그 그룹에서 이렇게 서로 그 충돌하고 할 때 서울시장으로서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처 조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숨진 분은 그 말이 없기 때문에요. 네, 많은 거의 모든 매체가 지금 제가 빠진 것이 있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북한에 관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관해서입니다. 비건 그 대표가 한국에 갔었을 때도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아 이것이 확실한 거구나 확실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감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한국이 그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그 foreign policy에 뭐 간단 명료하지만 들어둘 만한 얘기가 있어서 전해드리면서 이것을 그 좀 보따리를 싸겠습니다. 랩업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건 대표가 가고 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뭐 북한과의 대화를 그 원하기도 한다고 하고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짧은 인터뷰를 한 내용조차도 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금방 바꾸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항상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아마 북미회담을 원할 것 같다. 나로서도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뭐 구태여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보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왔는데 담화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최근 며칠여간 미국 사람들이 연일 발산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 있다. 나중에는 조미 순회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TV를 통해서 흥미롭게 시청하는 것은 아침 식사 시간의 심심풀이로서는 그저 그만이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또 세이브를 해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조미 순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 그 일어날 일은 그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기도 하다. 북한도 똑같아요, 지금. 두 순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조미 순회 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사실을 놓고 그러한 사건을 점쳐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놀이개감이 되진 않겠다고 했어요. 첫째, 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나 필요했지. 둘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순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항상 이것은 킵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셋째 쓰레기 같은 볼튼이 그럴 수도 있다고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뭐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약한 트럼프를 상대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많이 말해왔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쓰기를 원하지 않았다. 끝으로 며칠 전 TV 보도를 통해 본 미국 독립 절 기념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뭔가 끈은 맺어두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쉽게는 그렇게 뭐 비건 대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건데 왜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포린 팔러시는 이게 북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또 얼굴 바꾸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매특허였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그 전매특허가 hot and cold nature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능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을 능가하는 것이 믹스드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얘기 말 맞다나. 그런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전주에 비건은 그 선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비건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너무나 이 메시지를 믹스드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가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비건이 그 당시에 이제 국무부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연설 기억하시죠? 뭔가가 다 될 것처럼 하다가 하노이 가서 안 됐고 볼튼의 영향도 있었고 마이클 코엔의 영향이 더 컸었던 것 같고 대통령의 픽서 해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몇 개월은 한참 남았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나 북한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책에 따르면은 하노이 회담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두 번 깰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북한이 분명히 뭔가를 양보를 하고 그 양보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어야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저는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북한 쪽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말 바꾸기도 많이 하고 국민의 신뢰도 많이 잃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야말로 하노이 회담에서 그 당시에 점심도 안 먹여서 보낸 것이 아주 큰 타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는요. 점심도 런치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을 덜덜거리는 그 열차를 타고 평양에 다시 갔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으로서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그게 회담이 성사가 될 텐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 김정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면서 선거철에 회담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사항을 실어서
회담을 원하는 미국 측이나 북한 측이나 미국에서도 활용하려고 하겠죠. 북한 카드를. 그러는 그 희망 담긴 그런 것보다는 그 현실적으로는 북미 회담이 일어나기 양쪽의 그런 관계로 상당히 힘들다. 이게 그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뭐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 인물이 얘기를 한 경제에 관한 캠페인성 공약이죠. Buy American Plan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뭐 공장이 있고 하는 그런 곳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500만 개의 일자리를 제조업과 혁신 분야에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본인은 지금 4천억 달러를 제조업 분야에 그리고 3천억 달러를 연구 뭐 여러 그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을 가지고 그 역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테크놀로지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귀를 막고 있고 아무 일도 투자도 안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헬스케어도 어떻게 개혁을 한다고 하고 오바마 케어 싹 다 없애버린다고 하더니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그렇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늘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주식시장이다. 아마 그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거보다 더 늦게 대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그 선거에서 당선되면은 그 일하는 그 보통 가정에 포커스를 많이 두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제2의 감원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차 감염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는 감원 바람도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인데 1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고기 그 포장하는 공장이라든가 닭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을 닫는 바람에 감원 뭐 이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죠. 2차 감원은 이제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열 것이고 하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감원이라는 데서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만 6천 명 정도를 감원할 수 있다고 했고 월그린은 뭐 4천 명 이상 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예요. 리바이스 그 청바지 회사도 뭐 700명 요즘 많이 감원하네요. 리바이스는 전에도 했었는데 그래서 또 힐튼 1차 때는 힐튼 하이어트 뭐 초이스 호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연관이 있는 업계에서 감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뱅크럽시를 한 파산 선고를 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24hours fitness라든가 어제 말씀드린 Brooks Brothers라든가 Chuck E. Cheese라든가 이런 곳들이 그래서 1차 감원에서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달 뒤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천만 명이요. 그런데 2차 감원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 전체적으로 70%가 아직까지 소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서 그 파산 그 신청을 한 회사가 3,600군데의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 달에 파산 선고를 한 회사가 600군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600군데가 파산 선고를 그 6월 달에 했다는 것은 2019년 6월과 비교할 때 43%가 늘어났다는 건데 6월 달에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7월, 8월, 9월 달에 더 많이 할까요? 9월, 10월경이 돼서 리오프닝 하면서 조금 보다가 아니면 리오프닝이 늦어지면 그 이후에 파산 선고를 하는 그 회사나 스몰 비즈니스가 훨씬
많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레스토랑 업계가 제조업과 지금 맞먹습니다. 그 일자리 숫자가. 그런데 이 레스토랑 업계에서 이거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파산 신청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결국은 화이트 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학교가 너무나 진보적이라면 이번에는 뭐 문 열고 이러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치 성향에 의해서 학교 문을 개학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진보적이면 학교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에서 예외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없앤다. If they are too liberal 이런 그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외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 미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경제와 연관돼서는요 그 PPP의 그 지원을 받은 그룹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카톨릭 그룹 뭐 복음주의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모른다.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합법적으로 받아서 교회에서도 당연히 교회의 직원들이 있으니까 봉급받는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는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그 가져갔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회가 로비를 해서 이게 전부 세금이잖아요. 해서 14억 달러를 PPP로 혜택을 받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뉴스가 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가, 아,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네요.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어떤 트윗을 했냐면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제 우편 투표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고 누가 사인도 대신하고 누구 리빙룸에서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만 하는 주가 다섯 개 줍니다. 뭐 오레곤, 워싱턴, 뭐 콜로라도 뭐 이런 등등을 포함을 해서요. 캘리포니아 주도 요즘은 우편 투표 많이 하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민주당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공화당 은 투표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권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게 싫은 것도 이유가 있고 해서 우편 투표는 가짜다 사기다를 계속 얘기해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dishonest하다. 우편 투표는 정직하지가 않고 정말 사기성이 있고 하는데 부재자 투표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편 투표랑 부재자 투표랑 똑같이 우표 붙여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인도 다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사이에 왜 그게 다 사기라면서 당신은 우편 투표를 하셨어요? 당신의 비서실장도 그렇던데요? 당신의 대변인도 그렇던데요? 당신의 부통령도 우편 투표하던데요? 계속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계속 우편 투표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그 피해가려고 한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제 그 연방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뉴욕 검찰은 대통령의 세금 보고 등을 볼 수 있도록 여성에게 준 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의회는 선거 이전에는 볼 수 없도록 그러면 일반인들은 영원히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대통령의 주변의 변호사들도 또 뉴욕 검사가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하급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간 되는 데까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어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판결은
결국은 그 오클라호마의 이 크릭 네이션이라는 부족이 범죄를 누군가가 저질렀을 때 오클라호마 법을 따르나 연방법을 따르나 이 크릭 네이션 법을 따르나 하는 것에 있어서 크릭 네이션이라고 일단 판결을 해줬는데 그 판결 안에 땅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따지면 땅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땅이 오클라호마의 반 정도는 원래 그 백인들과 그 조약을 맺었을 때 이 그 부족의 땅이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